자,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유기농은 농업 비싸고 힘들고 그랬잖아요. 이 농업 기술은요,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. 누구예요? 농약 회사가 농약을 많이 쓰게끔 하는 기술, 농기계 회사가 농기를 더 쓰게 하는 기술, 화학비료 회사가 화학비료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기술이 모여져서 농학이 된 겁니다. 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. 이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돈을 대요? 연구비 누구한테 되는 거야? 학자들한테 돈을 다 낸단 말이야, 대학교에다가. 그러니까 냉정하게 해서 이 세상에서 자다만큼 순수한 돈이 없다 이거죠. 박수 한번. 그래서 여러분,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, 여러분들이 자기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. 자꾸만 그 많은 정보, 유튜브에 엄청난 정보, 여기가 다뭐 수용이라는 수용.